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헐. 좀 나쁜 소식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이프로틴 행사 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뭐 잡혀있던 창 던지기 이제 컨텐츠라든지 좀 미루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아마 컨텐츠 진행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저를 믿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해야만 하는 좀 더 큰 컨텐츠를 위해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강박 증세,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탈출을 한 거죠. 저는 미식축구를 하면서 20대 초반에 전방십자인데 완전 파열에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선수가 하고 싶었고 숨기고 다녔어요. 완벽하게 이제 인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뛰고 스쿼트하고 다쳤을 때 제가 3대 660을 찍었으니까 굉장히 무리했었죠. 무지했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 당연한 결과로 인대가 이제 끊어진 수준이 아니고 이제 다 녹아 없어져서 십자인대를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그런 수술을 받았을 때 심정이 어떠냐면 말로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허탈감을 많이 느꼈어요. 상실감. 수술 받고 이제 병원에서 일어났을 때에 제 다리는 이미 호수를 끼워서 이제 염증을 뺀다고 해서 피를 뺀다고 해서 뭐 풍선 같은 걸 달고 있었고 제 성기에는 이제 호수를 끼워서 다리가 너무 심하니까 소변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장치까지 했어요. 한 3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이미 수술을 했다고 해서 좀 상실감이 있겠지만서도 빨리 재활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물어볼 데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있고 요새는 뭐 책도 있고 있겠지만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를 많이 했죠.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게 뭐냐면 가동범위 확보였어요. 그러니까 전방십자인대 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진짜 팅팅 부었거든요. 요 정도까지 부었거든요. 1cm라도 움직여. 아니 1cm가 뭐 1mm만 움직여도 엄청난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수술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돼요? 이게 여기 속에 뭐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가동범위를 찾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죠. 그때 충남대학교 대학병원이었는데 의사 선생님 오시더니 괜찮겠냐 물어보길래 나는 준비됐다. 나는 빨리 이거 나와서 다시 뛰고 싶다. 선생님께서 이제 딱 오시더니 정강이 앞에 있는 발목 잡고 허벅지를 잡고 펌핑을 하는데 접힐 때마다 이제 호수에서 이제 피가 흘러나오고요. 지금까지 느꼈던 최악의 고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지금 여기 꾸면자국이 있는데 여기 지금 씻밥이 있었는데 이게 씻밥이 팍팍팍 터져가면서까지 펌핑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가동 범위가 중요했던 거죠. 저는 선택을 한 거예요. 곧 이제 통증이 우선이시냐 아니면 재활이 우선이시냐. 그렇게 해서 이제 4일 지나고 입원을 이제 퇴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항상 받아야 되거든요. 염증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근육이 금방 세트해버려요. 물리치료사한테 갔을 때에 선생님께서 천천히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는데 자, 아프실 거예요 이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전혀 안 아팠어요. 저 여기까지 되는데요? 이렇게 했거든요. 엄청 놀라셨어요. 고통을 참으면서 재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활이라는 의지가 있으시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치셨다 했을 때 이제 좀 조언을 좀 드릴게요. 모든 관절이든 인대든 여러분 상처만 하든 가장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염증이잖아요. 그 염증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로 냉찜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구를 하다 발목을 삐었어. 스쿼트 하다가 무릎을 살짝 삐었어. 근데 오늘 지켜보니까 통증과 동시에 붓기가 올라왔다. 그럼 무조건 냉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발이 다치셨다면 발을 주무실 때 올릴 수 있게끔 하셔서 피가 저희 몸통 쪽으로 오게 해서 피가 최대한 그 염증 부위에 안 갈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박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제 붓기를 누르기 위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치면은 뭐 사우나 가야 된다. 온침질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 일단 부으시면 냉침질하는 게 맞습니다. 랩이나 아니면 뭐 분대로 가서 압박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처음 응급조치로 그다음에 주무실 때는 올려주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정형외과나 아니면 정말 심하시거나 이럴 때는 대학병원 빨리 가셔서 엑스레이나 MRI 같은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통소염제 꼭 드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지금 목을 부상을 당했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 부상을 당하시게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실패하듯이 운동도 실패할 때가 오거든요. 부상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부상 안 당하고 훌륭한 선수 된 사람 없고요. 부상 안 당하고 운동하시는 분 절대 없을 겁니다. 다쳤을 때의 그 조치가 잘 되느냐
욕심을 버리고 시간에 두느냐, 그리고 그 시간에 둠에 따라 어떤 마음가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지혜롭고, 어차피 당할 부상이라면 그것을 누구보다 훨씬 더 나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재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마랑 TV를 하면서 부상을 당할 거예요. 뭐 잦은 부상이 있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노하우를 알고 이제 관리할 줄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천천히 온 거지, 이렇게 크게 다쳤을 때는 저도 부상 당한 그 기간에는 마음을 내려놓고 재활에 힘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위기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좀 많이 노력해 보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재활에, 제가 이런 재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어요. 재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부상당했던 부분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말하는 건데, 통과라는 그 개념에서 그냥 무작정 누워있으면 되겠지, 아니면 무작정 그냥 뭐 운동 안 하고 쉬면 되겠지 하시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부상 당했을 때 이 염증을 잡기 전까지는 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괜히 통깁스 하는 거가 아니고 괜히 반깁스 하는 게 아니에요. 단 만약에 그 염증이 잡혔다 하는 그 기점에서부터 이미 근력이랑 아니 근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기능들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축구 선수분들께서 발목을 다치면 운동 아예 쉽니다. 휴가를 가요. 약을 먹으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염증이 잡혀서 어느 정도 재활이라는 걸 할 때, 즉 재활에 필요한 운동을 할 땐 다시 복귀해서, 그분들은 균형 감각을 많이 잃어버리시거든요. 그러한 이제 운동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근력을 잃으셨다고 하면 천천히 고립 운동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은 이후에 다시 이제 본 스테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게 무조건 쉬는 거냐, 아니 무조건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시점이 있고 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예요. 발목 다치셨다, 그러면 일단 병원 꾸준히 다니면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아 이제는 운동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타이밍이 되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좀 가볍게 다쳤는데 손목 다쳤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가동 범위에 있을 때 통증이 없다 하면 그때 시작해도 돼요. 근데 이제 좀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슬개골 염증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자주 하시거나 특히 정강이 피로골절 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너무 무리해서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재활의 의미가 아니라 피로축적이기 때문에 그냥 쉬면 돼. 쉬면서 뭘 하느냐, 뭐 사이클링 하셔도 되고요, 살짝 땀 흘리셔도 되고 조깅 하셔도 돼요. 무조건 쉰다고 재활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회복에 도움되는 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몸을 스스로 습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고, 자기 몸을 아셔야 돼요. 자기 몸과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운동 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저도 여러분들 나이 또래에 이제 운동 정말 강박 증상이 있을 정도로 했을 때는 똑같이 그랬어요. 아니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어. 엄청나게 무겁고 이것은 뭐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의료비가 비쌌기 때문에 미국은. 그러니까 무릎이 지금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이래에 제가 3년 동안 계속 미축구를 했고요. 이때 660을 찍었고 이 일에 계속 어긋나서 이틀 쉬고 3일 쉬고 또 일주일 쉬고 이랬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직접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갔다 그러면 저는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더 나은 퍼포먼스, 더 나은 기능적으로.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무릎이 낫지 않았는데도 뛰고, 무릎이 낫지 않았는데도 뭐 컨디셔닝하고 스쿼트하고 정말 무모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운이 좋았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술을 했는데 전 단 한 번도 다시 재수술이라는 것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운동하면서 항상 보호대를 차고 그 전에 재활운동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받고 그런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로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고.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치 떠나간 여자친구처럼 좀 기다리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어떤 준비냐, 부상을 당할 거라는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고, 당했을 때에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누가 뺨을 때려, 길 가다가 누가 뺨을 때렸어요. 때리면 이러면 한 대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뺨을 딱 맞으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주춤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부상을 당했다 그럼 바로 반격을 때려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목 다쳤잖아요. 목 다쳤죠? 지금 상황에서 마랑이 이 정도 경험을 쌓고 목 다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일 생각 줄여요. 오히려 직원들이 더 걱정하면 제가 좀 눌러주는 위치에 와 있어요. 생각이 많아져요. 이제 뭐 저는 이제 유튜브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일이 제가 몸 쓰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몸을 안 쓰는 일은 뭐가 있을까?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제 목과 지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특히나 이제 거의 다 목표에 도달하신 분들. 500이 목표이신 분들이 480 찍고 490 찍었는데 부상당했다. 얼마나 안타까워. 근데 알아요. 제가 그 마음 압니다. 마랑이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요. 하지만 거기서 줄이셔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숙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운동 지금 해서 지금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운동하셔야 되고 내후년에도 운동하셔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많이 남았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